살아서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너를 파란 해골 식사모 단장님께 데리고 가면 임금을 도둑히 주실 거다. 자, 어서 앞장서라! 그대가 바로 장박사신가? 그렇다. 너는 누구냐? 내 모습을 똑똑히 봐라. 난 본래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나는 나만이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했다.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응? 그러는 동안 나는 내 몸에서 팔다리가 거추장스러운 것임을 알게 된다. 저 화면을 봐. 아니, 저럴 수가. 그러나 모든 기능은 다 할 수 있다. 내게 남은 길은 지구의 왕이 되고 우주의 황제가 되는 것뿐이다. 그런데 딱 하나, 광속으로 다루는 우주선을 만들어내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 장박사가 광속으로 다루는 우주선을 만들어줘야겠단 말이야. 내 요구를 알겠는가? 대답해봐라. 뭐라고? 못해! 원한다면 그대를 히말라야 기지 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같은 악의 무리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야. 내 말 알겠어? 뭐시? 죽고 싶으냐? 멈춰라! 마루치! 장 박사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있으니까요, 박사님. 마루치, 용케도 살아왔구나. 뭣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처치하라! 장 박사님은? 박사님! 박사님!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 어? 저게 뭐예요? 야, 잠삼이다, 잠삼. 무지개호야. 오, 마루치, 살아있었구나. 김주인님. 오, 마루치. 형, 살아있었구나. 고생 많았지. 보고 싶었어. 형, 나도 굉장히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 도리도 잘 있었니? 어. 저, 장 박사님 소식은 어떻게 됐나? 놈들에게 납치되셨어요. 지금쯤 히말라야 기지로 끌려가셨을 거예요. 히말라야 기지? 알았다. 서둘러 히말라야로 가서 박사님을 구출해야지. 자, 출동이!